네, 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집합, 그 분집합의 개수, 서로 다른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산다고? 어떻게? 원소들의 선택 경우의 수로 잘 엮어준다. 이거지, 그치? 원소들의 선택 경우의 수가 중요해. 출발합니다. A105에, 105 유형의 A번이야, A번. 자, 집합. 0, 1, 2, 3 있어. 좀 빨리 나갈 거다. 정신 차려 따라와. 이해했으면은요, 다 그냥 풀려. 근데 앞에 이 이전 강의가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은요, 덜 됐으면 다시 봐. 다시 보고 다시 이해하세요. 알겠냐? 지금 선생님 문제 풀이가 빠르거나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돌아간다. 원래 이론 강의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와야 돼. 반드시. 알겠냐? 반드시. 자, 봐요. A0의 A번. 자, 집합 0, 1, 2, 3 이것의 부분 집합 중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야. 이거 부분집합이 있는데 3은 포함하래. 그러면요, 3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들어와 있다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한 가지. 얘는요, 0은요, 여기에 들어가든 말든, 1도 들어가든 말든, 2도 들어가든 말든, 그건 0, 1, 2 마음이지. 0, 1, 2 마음이지. 2에 3 몇 개? 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쉽죠? 넘어간다. A-1호의 B번이에요. A-1호의 A-105의 B번. 비번 문제. 자,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는 1, 2, 3, 4, 5가 있고요. 다음, 집합 B는요, 집합 B는 1, 2가 있어서. 자, 이때 B는 X에 포함된대. 다음에 X는 다시 A에 포함된대. 자, 뭐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던 X는, 1을 만족하는 X는 몇 개냐? X의 개수예요. 그쵸? X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자, 봐요. 그럼 봐. 일단 이런 거지. 여기 한번 써볼까? 봐요. 여기 집합 A가 1, 2, 3, 4, 5 이렇게 원소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이어서 반드시 이제는 원소를 갖는다면 누구로? 원소를 만약에 갖겠다라고 한다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이런 것들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있는 거야. 그렇죠? A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런데 문제에서요, X는 집합 B는 반드시 포함하래. 집합 B가 뭔데? 1, 2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있던 집합 X는 집합 B를 포함하니까 여기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1과 2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집합 B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갔죠? 그럼 다시 얘기해봐 이 문제를요. 이 문제는 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면서 1과 2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X 배웠잖아. 어떻게? 아, 봐요. 선택 경우의 수. 1, 2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한 가지? 한 가지. 3, 4, 5는 들어가든 말든 2에 3승까지 단 몇 개? 8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야. 한 가지, 한 가지. 들어가든 말든 2에 3승까지 8가지가 정답. 넘어갑니다. 자, 거기 있던 A105의 C번 봐, C번. C번 보세요. C번. A05의 C번이다. 자, C번은 두 집합 A, B가 있는데 비슷해. 자, A는요. A는 3하고 7이 있고요. 다음에요. 집합 B는요. 조건 제시부로 되어 있어서 X 봐. X가 원소야. 문제 봐. 문제 C번. X 봐. X는 원소. X가 1하고 14 사이에 있고 X는 소수래요. 그렇죠? 소수 뭐가 있죠? 2, 3, 5, 7, 11, 13, 17, 19 이게 20 이하의 소수인데요. 지금 문제에서요 1보단 크고 14보단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조건 제시법을요 원나로 바꿔준 거지. 그렇지? 그래요? 소수의 정의는요 정의 선생님이 정해놨던 것들 앞쪽에 있던 다 중학교 기초 수학이 있던 것들이니까. 그렇죠? 소수는 뭡니까? 잠깐 언급하면 소수는요 네,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그것도 구분의 기준은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렇죠? 약수의 개수 몇 개? 두 개인 그러한 자연수를 소수라고 얘기해. 구체적으로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것, 1과 자기 자신인 것이 소수야. 그렇죠? 어떤 게 있어? 2, 3, 5, 7, 10 이하의 것, 20 이하의 것, 2, 3, 5, 7, 11, 13, 17, 19까지는 암기 사항입니다. 알겠죠? 암기 사항이야. 그래서 2, 3, 5, 7, 11, 13, 근데 14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때요. A를 포함하래. B에는 포함된대. 이런 C의 원소의 개수야.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봐요. 이거의 개수를 물었어. 자, 이해했으면 끝난 거야. 왜? 집합 C는
집합 뒤에 부분집합이니까 2, 3, 5, 7, 11, 13을 원소로 가질 수 있잖아. 만약에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2의 6승가지 얼마입니까? 64가지야. 그렇죠? 64가지. 64개가 있는데 근데 또 C는 A를 먹어야 되는데 A가 C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 있던 C에는요 반드시 누가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3하고 7은요 반드시 여기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3, 7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C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2, 5, 11, 13은 2, 5, 11, 13은 집합 C에 들어가든 말든 들어가든 말든 들어가든 말든 들어가든 말든 2의 4승까지 답 몇 개? 16개가 정답이다. 그렇죠? 이해가지? 이해가야 돼. 안 되면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 이론 다시 보고 오세요. 자, A105에 이게 지금 C번이었죠? C번. 예. A105에 D번이다. 다 비스무리해. 빨리빨리 가자. 봐. 이번 D번은 집합 A가 있는데 0, 1, 2, 3, 4, 5, 6이요. 0,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아, 이번에 좀 원소가 좀 많다. 몇 개 있어? 몇 개 있죠? 7개 있네요. 이 중에서 0, 1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거래. 껌이지 뭐. 그죠? 부분집합인데 껌이야, 껌. 봐요. 0, 1은 포함하래. 0, 1은 선택의 여지가 없겠고. 부분집합인데. 그죠? 5는 포함하지 말래. 5는 나가 있어야 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나머지. 2, 3, 4, 6은요. 집합 X에 들어가든 말든 들어가든 말든 들어가든 말든 들어가든 말든 2에 4승까지. 답 몇 개? 2에 4승 16개. 16개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갔나? 이해가죠? 넘어갑니다. A105에 2번이야. 지금 빨라? 안 빨라? 이거 이해됐으면 확실히 넘어가는 거야. 그죠? 이 정도는 뭐 이제. A105에 2번. 2번. 자, 집합 A가 있는데. 얘가 있는데 1, 2, 3, 4, 5, 6. 아, 이 분집합이 원소들의 선택 경우의 수구나. 분집합에 들어가 줄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이거지 도대체. 그렇죠? 자, 집합 A는 1, 2, 3, 4, 5, 6.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이건 조금 어려워졌어. 잘 들어.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 중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말래. 다시 한번. 원소의 개수가 몇 개? 4개인. 원소의 개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4개인 부분집합이야. 그렇죠? 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포함하고요. 2는 포함하지 말래요. 이런 부분집합 몇 개 있냐 이거야. 그렇죠? 되냐? 이건 조금 헤아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볼까요? 이러한 부분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이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에다가 여기에 1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야.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돼. 우리가 구하는 부분집합에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다음. 여기 있던 2는요. 2는 포함하지 말래. 그러니까 2는요. 너는 나가 있어. 얘도 별로 고민할 거리가 없어. 알겠냐? 결론적으로 남은 건 뭐야 이제? 3, 4, 5, 6이잖아. 3, 4, 5. 얘네들 중에서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긴 2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3, 4, 5, 6 중에서 몇 개가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1은 들어와 있고 2는 빠져 있어. 3, 4, 5, 6 4개 중에서 몇 개? 몇 개? 이 4개 중에서 3개가 들어와 줘야지만이 얘랑 더불어서 4개짜리 1은 있고 2는 없는 그런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이해 갔죠? 응. 따라서 써보자. 1. 자, 이랬는데 2는 나가 있고 이제 3, 4, 5, 6 중에서요. 한마디로 이 3, 4, 5, 6 중에서 몇 개요? 3개만 갖고 와라 이런 거지. 그걸 쓸 수 있어야겠다고. 나중에는요, 사실상 이 네 가지 같은 걸 금방 배워요. 근데 어떻게 해? 일단 우리는 아직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 써봅시다. 써봐. 자, 1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3, 4, 5 됐죠? 원소 4개짜리 1은 무조건 있어야겠고요. 3, 4, 6 됐죠? 요것만 쳐다봐. 얘네들만 들어올 자격이 있어. 1은 있고요. 3, 4 끝났죠? 3, 5, 6 그럼 3 끝났죠? 1하고 나옵니까? 4, 5, 6 이렇게 몇 개? 이렇게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주어진 문제에서 1은 반드시 들어와 있어. 2는 나가 있어. 그러면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은 요렇게 4개가 정답이 되겠다 이거지. 그렇죠? 됐죠? 헤아려야 된다. 다음 A105의 F번입니다. F번은요 30 미만의 양의 정수에서 집합해서 30 미만의
양해종 수혜집합에서 4의 배수가 되는 수혜집합 M. M 써볼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거잖아. 30 미만의 4의 배수 누가 했어요? 4, 8, 12, 16, 20, 24, 28 여기까지 땡땡땡. 왜요? 30 미만이니까 알겠냐? 됐죠? 자, 이때 M의 분집합의 개수예요. 어이, 여기 원소 몇 개 있죠? 둘레 여섯 일곱 개. 둘레 여섯 일곱 개. 이거에 부분집합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들어가든 말든 할 수 있는 놈들이 몇 개 있는 거야? 2에 7승까지. 왜? 4가 들어갈까 말까? 8도 들어갈까 말까? 오, 힘들어. 이런 것들을 다 곱해주면 2에 하나, 둘레 여섯, 7승이잖아. 큰일 뻔했네. 2에 7승까지가 정답. 그쵸? 2에 7승. 얘만 알면 되죠. 그렇죠? 2의 원소의 개수승이다. 2의 5승이 32, 6승이 64, 7승은 12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M의 분집합은 몇 개 있는 거야? 128개 있다고. 그렇죠?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 A105의 집원이야. 집원. 집알아. 집원. 자, 여기서 비슷한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에서 1, 2, 3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이겠어요. 아휴, 끝났네. 그렇죠? 이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10 이하의 자연수 집합에서 1, 2, 3이 들어있는 분집합. 이제 봐봐. 1, 2, 3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1과 2와 3은 선택 여지가 없어. 4부터 10까지는요. 들어가든 말든.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4부터 10까지 7개. 2의 몇 승? 7승. 정답 얼마입니까? 12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자, 분집합의 생성원리 개수는 어떻게? 원소들의 선택 경우의 수다. 이번 문제 풀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